네, 귀하고 귀한 단비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지금 중부 곳곳에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덩달아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전국에 소나기성 비가 올 텐데요. 이 비구름이 폭넓게 발달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이 강수량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비 소식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 서부에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도 큰 더위는 없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예년 이맘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외선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기질도 종일 청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전권역에서 정상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산은 필수 준비물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요.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당분간 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에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장맛비가 오고요. 또 일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장맛비가 오는데요. 특히 중부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흡족하게 비가 쏟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길고 긴 가뭄이 드디어 해갈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